지금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1장, 대찬송가 21장입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의 존재를 말씀하고 또 사단의 전략을 말씀하고 사단의 활동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역사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어쩌면 더 강력한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활동하는 범위는 크게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사회가 경랑에 빠지는 것은 정치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절대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나라를 경랑에 빠뜨리는 것은 그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회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굉장히 비윤리적입니다. 이것이 윤리도덕의 타락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의 결과다. 보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정의 4분의 1, 25%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이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깨어져가고 있고 깨졌고. 그것은 이 사회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다. 한 개인들이 요즘에 보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인격적으로 보면요. 겉은 멀쩡한데 인격적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인격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굉장히 젠틀맨이고요. 아주 뭐 굉장히 신사고 숙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장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시대가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때와 장소와 대상을 안 가려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단 역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꾸로 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굉장히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의 영역이 팍 떨어지고요. 기도하지 않더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이 어른이고 애고 남자고 여자고 신자고 불신자고 때와 장소와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해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사단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치유사역, 그 다음에 교육사역, 선교사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사역 중에 3분의 2가 귀신 쫓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귀신 쫓는 방법이 비상식적이다. 오늘 인터넷 뉴스 보니까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다가 70대 노인의 목을 졸랐어요. 그 죽었어요. 그래서 2년 6개월에 실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 살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고 그리고 이게 종교행위라고 하기 때문에 2년 6개월밖에 안 했더라고요.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목을 졸랐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목사는 뭐라고 했냐면 입진 상태라.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어요. 이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입진한 거니까 오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참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하여튼 교묘한 방법으로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가장한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3분의 2가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해야 됩니다. 귀신 쫓아야 돼요. 반드시 귀신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론이 잘못되면 이게 이상한 방법으로 흘 수 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귀신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귀신과 관련돼서 말씀한 두 가지 중요한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긴 한데 누가복음 22장 31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달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거기 보면 사단이 밀가루를 달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사단의 전략을 가르쳐준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밀가루로 타는 거예요. 밀가루로 듯이 밀가루라는 게 뭘지 아시죠? 그 헬라만에 보니까 이게 아니아 쪽으로 아니아 쪽으로 영어로 시프트 시프트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흔들어 댄다. 흔들어 댄다. 사단이 너희를 흔들려고 내게 청구했다. 사단은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가정의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가정에 막 혼란스러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간에 막 혼란스럽습니다. 밀가루 까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교회 마귀가 역사하면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저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그래, 막 교회가 시끄시끄시끄시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막 이게 그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마음 속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막 의심하고요. 누군가에게 막 분노하고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막 의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요. 샬롬의 상태, 샬롬. 이게 샬롬의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게 되어주거든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하지 않게 합니다. 개인의 마음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밀가루 듯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럽니다. 우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흔들려. 삶의 중심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 졸고 계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샬롬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잠이라는 것은 평강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자는 걸 슬리핑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자기 예배 시간 졸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자고 깊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착각하지 마시오. 그게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샬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샬롬이 깨져요. 누군가를 의심해야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막 이렇습니다. 사단이 그거를 우리 속에 각 개인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사회 속에 막 집어넣는. 나는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좌파 우파 이거요 정치적 문제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틀림없이 사단이 나라를 흔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나라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가지고 이 나라를 그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완전히 다 망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래,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갑니다. 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두 개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전략입니다. 목표.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또 생명을 얻고
하려고 영풍성이 없게 하려 합니다. 도적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마귀.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사탄의 목적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를 멸하는 거예요. 개인 속에 안정된 마음 빼앗아가요. 믿음 빼앗아가요. 말씀 빼앗아가요. 가정에서 화평을 다 빼앗아가요. 욥의 가정을 보면 돼요. 욥의 가정은 틀림없이 그것은 성경이 사탄이 한 짓이에요. 사탄이. 완전히 팍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물질도 다 자가지고. 그 다음에 부인도 나가고 욥은 병들고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 참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망합니다. 사단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때는요, 재물을 다 뺏어갑니다. 재물이 줄어드는 것은 100%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왠지 모르게 멀쩡하다가 누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몇백만 원 확 날아가고, 뭐, 멀쩡하던 차가 뭐 해가지고 몇백만 원 확 날아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보면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뺏어가요. 건강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아픈 것이 모두 다 마귀 역사는 아닙니다. 모두 다 사탄의 역사라고 보면 그거는 귀신론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욥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우리로부터 건강을 빼앗아가요. 부부 간의 평강을 빼앗아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을 막 완전히 뒤죽박죽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그것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죽이고 멸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한 개인이 자꾸 무너져가요. 그럼 사단은 뒤에서 박수를 막 칩니다. 박수를 쳐요. 한 가정이 막 몰락해가요. 가정이 부부간에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오해하고 막 이럴 때 뒤에서 마귀는 박수를 막 칩니다. 더하라고 더하라고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분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근데 분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내 인격에 손상이 와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좋은 이미지들이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가 다 깨져서 인간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우리 속에 분노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한 개인의 인격을 깨뜨려버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누가복음 22장에 밀값으로 탄다. 혼란과 분열을 조장한다. 죽이고 멸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샘플을 두셨어요. 찾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마귀는 항상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오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회적인 간접적 방법을 써요. 그게 우회적 전략이라 그래요. 마귀는 아담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아담에게 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왔어요? 하와에게 왔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남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아내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들들,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 말을 써요. 정말. 마귀는 꼭 우리에게 의심의 영을 줘요. 정말로 그랬냐? 정말로 그랬냐?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근데 이게 원래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는 귀신이 들린 사람,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대화를 했어요.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빈틈을 본 거예요.
그 뱀이, 마귀가 확 날라들어요. 아니다. 그 거짓말이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줍니다. 우리가 마귀의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거 만지지도 마, 먹지도 마, 보지도 마. 그랬는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둘이 다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게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이 세상에 죄가 왔고 죽음이 왔고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왜 죽냐?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귀가 압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불행한 결과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 괜찮아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아이 말씀 떠나도 괜찮아.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요,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마귀 말 듣고 살아가요. 마귀가 아이 괜찮아. 아이 괜찮아. 아이 괜찮아. 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때? 괜찮아. 아유 그 11조 안 하면 어때? 괜찮아. 아유 그거 뭐 기도 안 하면 어때? 괜찮아. 아이 계명 안 지키면 어때? 괜찮아. 자꾸 이 괜찮아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요. 점점 말씀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당장 뭐가 안 나타나도 지금 그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른대.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속여요. 어, 괜찮네. 나 불순종했는데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순종해. 불순종. 결국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요.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전까지는 사사 시대죠. 사사. 왕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고. 원래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상 처음으로 왕을 세우시는데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을 세우시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손이 작아가지고 전쟁도 못할 사람 세우시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울은 일반인보다 키가 크고요. 아주 이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기계가 있고. 그래,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사울이 점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기념비를 세워요? 전쟁에서 이기더니 기념비 세우는 거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왕 사울 승리하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아무리 공로를 세웠어도 왕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영역을 다 구분해 놓으셨어요.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이었던 사울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아, 이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분수를 벗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분수를 벗어나. 아, 저 사람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사람이 교만해지면 분수를 벗어나고요. 분수를 벗어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지금 교만해지다. 왕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건 사무엘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안 들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는요. 누가 말리면 잘 듣습니다. 근데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말려도 안 들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 사단 역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안 돼. 속으로만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아, 저 사람 지금 사탄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안 돼요. 기분 나빠요. 사울이 그렇게 살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이 한 굉장히 그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의 정세를 살피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은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40년 통치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왕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누구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다윗.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냥 밤에도 칼 차고 자고 막 이랬어요. 이게 제정신 아니라니까. 사탄이 역사하면요. 자기 본분에서 벗어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래 말씀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된 거냐.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뭐하고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누가 악신. 그 악신이 evil spirit. 사탄이에요. 악령이. 악령이 그를. 23절.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 그만 읽어요. 제가 그만 읽으면 여러분도 그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울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 이 이상하게 다윗만 쫓아다니며 다윗 하나 죽이려고, 샅샅이 이잡듯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자기 분수를 벗어나거나 자기 사역에서 떠나면 그건 일단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강단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맨날 그 저기 강원도 평창에 가서 막 엿댕기고 빠지고 하고 있어요. 그 제정신 아니죠. 그건 분명히 사탄이 역사한 거죠.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울 왕을 망하게 하려고. 나중에 사울이요.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다 그냥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그렇게 망하는 거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박수를 막 칩니다. 또 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군입니다. 성군 다윗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그런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성군, 뭐 성모, 이런 얘기 쓰면 안 돼요. 성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긴 했죠. 거룩한 성도죠. 그러나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이 변질될 수 있어요. 다윗은 성군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두 번 큰 잘못을 저질, 물론 회개를 하긴 했지만 남의 아내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쁜 사람은 남편 다 죽어야 되겠네. 아,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세바가 이쁜가 봐. 우린 참 다행이라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린 참 다행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남편은 다 안심입니다.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
삶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나쁜 놈이지 그거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다윗아, 너 왜 이러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또 줄 텐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냐? 그래,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요, 말년에 다윗도 40년 통치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고 몰라요.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 장담 못합니다. 통치 말년에 하지 않아서 하지 뭐라고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인구조사를 두 번 명하셨어요. 모세가 한 건 60만 3,550명 1차.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말년에 가서 다윗이 이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게 자기 과시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해놓고 봉사해놓고 자기 과시하면 그거요. 다 물거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과시하면 그 물거품이에요. 그동안 수고한 거 다 영으로 돌아가, 영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기 과시를 하는 게 뭐냐? 인구조사하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그 12지파로 딱 세가지고 인구를 보면 군대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고 이런 걸 보면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인구조사 한 것이 사탄이었어요. 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6절로 갑니다. 자, 21장 1절 볼까요? 1절. 21장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7.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괘씸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괘씸히 여기셨어요. 너 이럴 수 있냐? 이건 내가 은혜 줘서, 내가 너 도와줘서 이런 건데 말이야. 내가 뭐 잘나서 된 것처럼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괘씸 이런 표현이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성실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바라보며 괘씸히 여겨서 그때 하나님이 친 재앙으로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죄 없는 사람 수만 명이 다윗이 귀신 들리는 바람에, 사탄이 그에게 역사하는 바람에 수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사탄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 괜히 애매한 사람들 많이 손해보고요. 괜히 애매한 사람들 고통받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사탄에 의해서 공격받아가지고요. 신앙도 그냥 완전히 고꾸라지고 그냥 종로에서 이탈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사단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다녀. 여기저기. 대상이 없습니다. 아무나요. 아무나 다.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장소가 없습니다. 교회도 역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 못 듣게 자꾸 귀를 막아요. 여기도 역사하고 있다니까 지금.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마귀가 지금 우리의 귀를 막고 마음을 혼돈시켜가지고 말씀을 이해 못하게 하고 말씀을 탁 뺏어가요. 말씀 들어가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자라는 걸 아니까 말씀 못 받게 해요. 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린 비유에서 첫 번째 밭이 길가거든요.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고 발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나가는 새가 와서 먹었어.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데 새가 누구냐? 마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믿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용기가 있어지니까 말씀을 못 듣게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원에도 있습니다. 기도원에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히려 은혜가 많은 곳에 더 많이 역사해요. 예. 이런 시장 바닥은 별로 사탄이 역사해요. 완전히 그냥 잠재워버려요. 그냥. 다 잠재워버리지. 근데 기도원에 더 역사해요. 기도원에 가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예,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기도원 한번 갔는데요. 이 사람이 그 사복고시 준비하다가 이 정신 이상이 왔어요. 그게 처음에는 정신 이상인데 나기는 그게 나중에는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처음에는 정신 이상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귀신이 들어갔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얼른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성경 아유 뭐 성경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이거 저도 뭐 30년 이상 목회했지만 이 찬송가 제가 20년 이상 본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 다 못 외웁니다. 어디 몇 장 몇 장 몇 장 잘 못 외워요. 자 464장 우리 처음 1절부터 4절까지 부릅시다. 못 외워요. 근데 그 청년은요 기가 막히게 외워요. 그래서 한번 말해봤어요. 야 백일장 뭐냐 그랬더니 아 천지에 있는 중 그러면서 1절부터 다 하는 거예요. 200장 뭐냐 나도 잘 모르겠어. 아 그런데 이 사람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귀신 들렸더라고.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과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모르지.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원에 있고 저렇게 성경 많이 알고 찬송은 다 암송하다시피 하는데 무슨 귀신 들렸냐고. 그냥 귀신 들리고 내가 보니까 귀신 들리고 그래서 매놨더라고. 이렇게 매놨어요. 죄사들로 매놨어요. 기도원에도 은혜가 강한 곳에 귀신이 더 역사합니다. 예? 이 시당 같은 데는 역사 아예 딱 묶어놨기 때문에 별로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잠재워놨어요. 시장 같은 데는. 사단이 역사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기도굴에도 있습니다. 기도굴. 그러니까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입산 금지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삼각산,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원, 수원 흰돌산 기도원 뭐 거기 전문입니다. 우리가 가뜩하면 수원 흰돌산 기도원 가서 그 연세중앙교회 오기 전에 칠보산 기도원 거기 갔고 또 안양 그 갈매산 금식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 삼각산 기도 한 번은 삼각산에서 밤에 네, 기도를 하는데요. 어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뱀이 슉 지나가네. 뱀이 어휴 눈앞에 말이 독사가 막 그냥 슉 지나가네. 그리고부터는 총이 떨어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삼각산 못 가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뱀이 여러분 뱀이 혀를 내밀고 혀를 날름날름 하는 거 보셨어요? 날름날름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요 말할 때 보면 혀도 꼭 뱀처럼 합니다. 진짜예요. 나는 뱀 같지 않죠? 뱀 같지. 그냥 여러분에게 예를 들은 거니까. 진짜예요.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슉! 가는데, 시커먼 독사 한 마리가,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고 굵은 독사 한 마리가 앞으로 슉! 지나가요. 어휴,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정이 떨어져 무서워가지고 삼각산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안양으로 갔어요. 삼각산은 도대체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겠어.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 못하게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기도 못하게 하려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2시, 3시까지 해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한 번 더 초청을 받는 거잖아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번 더 초청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짧게 해야 다음에 초청을 받지.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자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선별하시고 선별하시고 선별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 12명 중에 하나가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제자예요. 제자. 처음부터 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역사할 때는요, 이렇게 보통 보면 알아요. 사탄이 역사하는 건 알아요. 점점 이렇게 색깔이 바래요. 예. 생각도 이상하게 달라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 사탄이 역사하면. 가룟유다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뽑힌 사람이에요. 아무나 뽑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하루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 신방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은 아이고 잘하고 있다고 참 멋있다 그러는데 유다는 왜 그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 왜 허비하냐고. 허비한데 그게 허비입니까?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 왜 교회가 선교를 하고 왜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냐고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네. 이 사람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어느 30에. 예수님 팔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나중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제자인 내가 예수님을 팔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에 그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요. 목을 매달았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목 매달았던 이 선이 이 줄이 끊어져가지고 시체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밑에 산에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거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장작같이 이렇게 나무 베고 나오면 남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체가 떨어지면서 배가 팍 꼈어. 배가 팍 터지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죠. 비참하게 죽었죠. 그런데 그 가룟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 그래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음은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와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는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나를 잘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건 마귀가 죽은 생각을 하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지금 사탄의 사주 받고 있구나. 저거 사탄의 사주 받고 있구나. 보면 알아요. 저거 사탄의 사주 받았다. 말은 안 하죠. 제가 그 얘기합니까? 아이고 집단이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그러면 금방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텐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은 바,
바로 목사를 대적합니다. 얘기 안 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명령하죠. 집사님 지금 사탄 역사니까 조심해.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도 안 돼요. 맞죠? 전도사님? 이민아 전도사님 오늘 아주 제대로 잘 듣고 계시네요. 맞아요. 맞아. 마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나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래요. 악한 마음 가지고 악한 생각 가진 사람과 같이 동행하잖아요. 악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잠언에 말씀해요. 어? 이 마지막 때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 이거를 godly person 그래요. 경건한 사람. ungodly person. 불경건한 사람과 여러분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마귀하고 대화하듯이 그런 것이 다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와요. 불경건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동행하잖아요. 그럼 물들어요. 틀림없이 물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귀로 들어온 우리의 그 말들은요. 어디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저장이 되지만 이게 마음에 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어느 시점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깨어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두 번의 같은 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죠. 배고픈 사자예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자. 배고파가지고 막 응응거리는 배고파가지고 응응거리는 그런 사자처럼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 것인가. 목사하고 뭐 이거 대상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냥 허점만 보면 한 방에 물어버려요. 그래서 깨라는 거예요. 깨. 깨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1번입니다. 1번. 공격 대상 1번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잠자는 교회입니다. 기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놀러다니는 그런 교회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겠죠? 마귀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냐? 기도 안 하고 놀러다니고 잠자고 뭐 이런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겠죠?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지금 조심해. 네.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사람. 아이고 저도 못다. 제가 옛날에 축사를 했는데요. 알더라고 벌써. 제가 200m 전에 왔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네. 이쪽에 이쪽 쳐다보면 이쪽에 계신 거거든. 이쪽. 맨 가에를 쳐다보면 맨 가에 계신 분이야. 한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우리 집에 막 오는데 올라오는데 귀신 얘기하더잖아요. 야, 200m 남았다. 200m 전인데 벌써 야, 거 김 목사 온다. 다 알더래, 다 알더래요. 김 목사 오고 있다. 귀신이 다 알더래요. 벌써 200m, 300m 전에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김 목사 오고 있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다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오늘 미네랄 골드 물 제가 어제 희석해서 저기 놨거든요. 저녁 예배 오셔서 먼저 저기 써내신 분들은요, 500ml 병 준비해놨으니까 병 가져가셔서 이틀 드시고 또 수요일 날 오셔서 또 가져가시고 또 이틀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 쓰신 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합니다. 그 오양근 대표님은 안 오셨는데 석달 동안 그냥 주신대요. 원래는 한 달 거 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뭘 가져오셨냐면 제가 늘 얘기했던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져오셨어. 진짜로. 그 pH, 알칼리성 이건 몇 도나 되는가 그걸 하면서 그래 이제 그 미네랄 워터를 미네랄 그 원액이거든요. 아주 농축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쪽 물을 넣어 할까요? 그랬더니 아이 필요 없다고 그냥 수돗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딱 넣고 이 그 pH 나오는 리트머스 시험지 딱 넣으니까요 색깔이 새카매요. 20리터를 수돗물을 넣었어요. 수돗물 그 얼마나 광물질이 많아요. 금속이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서울 수돗물은 20리터를 넣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50ml 두 번 넣었어.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넣고 한 2분 정도 있다가 딱 집어넣으니까요 색깔이 완벽하게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그 물을 제가 시험적으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소변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색깔이 달라.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노폐물을 크게 25나노로 해가지고 탁 분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탁 이끼를 빼낸대요. 혈액이 아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얼굴이 왜 그렇게 밝고 얼굴이 왜 이렇게 건강하냐.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시험지입니다.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 그래서 이만큼 갖다 주셨어요. 매번 한번 시험해보라고. 저 물도 시험하고 이게 알칼리인가? 이게 뭐라고 그러죠? 알칼리 말고 또 뭐라고 그러죠? 산성인가? 이걸 전물도 한번 시험해보고 다시 시험해보라고 이만큼 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바로 나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시험해보세요. 내가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과연 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분수롭게 주제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자꾸 이탈되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예. 네.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 제자 중에 제가 뭐 학교 선생이니까 제자가 많잖아요. 36년 가까이 학교 선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가 참 많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대학원생 하나가 아 자기가 공부를 하러 좀 외국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니까 아 그럼 갔다 오라고 뭘 공부하러 가냐 그랬더니 아 뭐 신학을 공부하겠대. 그러면 교수님 나한테 물어보고 가야지. 간다고 말만 하고 어느 신학교 간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공부를 어디로 갔냐면 영국으로 갔어. 영국이 뭐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영국도 신학이 아주 변질된 신학이 많아요. 독일은 더 변질됐고요. 영국 갔다 왔어요. 2년 만에 왔어요. 교수님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잘 갔다 왔나? 뭐 좀 배웠나? 그때부터 신앙이 완벽하게 이탈되더라고요. 성경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차분했던 사람이거든요. 고분고분하고 차분했던 사람인데 영국 갔다 와서 그 신학의 물을 마시고 와서부터는 완전히 어게인스트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잘못된 것 같다고. 내가 2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잘못된 거라고. 완전히 거꾸러졌어요. 아, 큰일 났구나, 얘. 아휴, 큰일 났구나. 마귀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자꾸 주제넘는 일을 하고 있고, 이상한 데 이탈되어 갖고, 이상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이 이상해지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우리의 영혼의 리트머스 시험지 갔다가, 우리 영혼을 빨리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아닌 건 빨리 버려야 돼요. 아니면 망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망하고 죽는 거를 지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점검.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말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했는데 33년 이상 목회한 제가 뭐로 성경을 매일 100장씩 뭐로 읽습니까? 곧 은퇴할 건데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요. 한 번 뛰었고 지금 거의 중간 뛰어갑니다. 한 두 주, 세 주 있으면 한 번 또 뛰어요. 왜 그래? 글쎄 왜? 저도 목사지만 여기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내게 속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나에게 속아요. 잘못하면 내게 속지 않고 내가 바로
끝까지 목회를 잘하려고 나도 저도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때는요 입술이 부르더라니까 4시간 66장 다 읽을 내봐요.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참 어떤 때는요 육체적으로 막 힘들어요. 예,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